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소제목을 정할 때는 사실 이렇게 윤곽이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소제목을 정해놓고,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의 그런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과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제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제 계획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듣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음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듣는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진짜 많은 영혼들이 가짜로 듣는구나 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자,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역사를 좀 훑어볼까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 그리고 신약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을 볼까요? 2장 4절에서 9절. 우리 지수교도 지수. 여호와 하나님이 9절까지 읽고 우리 15절로 건너갑니다. 15절로. 우리 15절에서 17절 지수 계속 읽어드려요. 지수.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담을 보면서, 이제 아담이 음성을 들었던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류의 시조가, 인류의 그 첫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모든 인류는 들을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듣느냐, 그냥 있잖아요,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듣느냐, 이게 다른 거야. 그냥 있잖아요, 뭐 정광훈 목사님 듣는다고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건 귀신 음성이겠죠. 왜요?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입에서 욕이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 입에서 욕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떨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래, 아이래. 저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요. 꼬꾸라지게 돼 있어. 꼬꾸라져요. 그분의 음성은요, 그분의 음성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뭐 가식도 없고요, 뭐 위압감도 없어요. 그냥 아가페야. 사람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 저는 지금까지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음성을.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한 사람 기억나요. 한 사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한 사람. 그 말씀에, 뭐랄까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들린다든지,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들린다든지, 너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악랄하다든지, 사람을 약을 울린다든지, 그럴 수 없다. 이거 다 가짜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네. 누가 딱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가 영롱해. 네. 우리 영롱 씨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영롱하시길 바라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영롱시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흙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대요. 사실 영은 안 보이는데, 영은 안 보이는데 흙으로 빚다 보니까 움직이는 영으로 이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5절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아담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법을 내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요?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금 보면은 2장 17절은 엄중히 보면서 신약의 그 구절은 이렇게 가볍게 여기 가볍게 그냥 가볍게. 어? 다 똑같은 건데 그죠? 우리가 그 정신만 차리면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키기 쉬울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하면 힘들지만.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말씀하셨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담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도 들을 수 있다는 이 방법이 문제다. 방법이 문제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들을 거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어떻게 들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구약 275페이지 전후입니다. 275페이지 전후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도를 조금 빨리 끝내고요. 야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외로. 네, 바람 좀 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좀.
네. 제 그냥 계획이고요. 결정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 우리 8장 3절이요. 8장 3절. 네, 우리 지수 어머니요. 지수 어머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 지금요, 사람이란 있잖아요. 무릎지게 사람이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말이라는 게 그렇죠? 음성이잖아요. 어르신들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쵸? 말.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은요. 말이잖아요, 그쵸? 말이 뭐예요? 음성이잖아요, 그쵸? 음성? 자,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음성을 듣는 거 보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또 얘기만 또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 거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걸 놓친 거야. 그거를. 그냥 뭐 들으면 뭐 다 뭐 대언한다 뭐 대언의 은사가 있대. 대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는 은사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겠지. 예언의 은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또 음성을 들은 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길선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그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35세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근데 이 지시하다라는 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미완료. 지시할 지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땅인지 말씀 안 했어요. 정확히 어떤 땅인지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떠나래요. 그런 게 어딨어.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당장 떠나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옛 이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음성이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게 되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적자는 숫자겠죠? 적자는 숫자다. 적자는 숫자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좀 철이 들 때까지. 자, 아담이 들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들었습니다. 첫사람이 들었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삽을 떴던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나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출애굽기 우리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1절.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가 보니, 모세가 보니, 모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신기한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어느 때가든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아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예, 감독자죠? 그 감독자로 인하여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이 우고는 어리석은 판단, 생각을 말합니다. 자, 지금요, 장인의 양무리를 치던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첫사람 아담, 믿음의 첫삽을 땄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던 모세,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마다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 음성을 들었는데. 자, 그런데 있잖아요. 보면은, 뭐, 아담이 특출나거나, 무슨 뭐, 아브라함이 특출나거나, 뭐, 모세가 특출나거나, 오히려 있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별볼일 없어요, 다들. 특정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입니다.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구약 545페이지 전후입니다. 545페이지 전후입니다. 진철이요. 진철이. 길르앗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아되 나의 섭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6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유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아마비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마비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을 마셨더니. 네. 야, 이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죠? 진짜 유명합니다. 사무엘도 유명하지만 다윗도 유명하지만 모세도 유명하지만 아브라함도 유명하지만 이 엘리야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못돼 먹은 이 아합왕이 나오네요. 아합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이 아합왕의 버금가는 이 악함에 있어서 이 끝판을 날렸던 이 아합왕의 버금갈 정도로 역으로 선지자 중에 진짜 뛰어난 엘리야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요. 마술을 붙여야 돼. 마술을 붙여야 되니까, 마술을. 어? 너무 악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붙인 거예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 아니, 아방이 누군데 감히 뭐 비가 내리니 마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야, 엘리야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 그릿 시내가는 요단의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들, 사실요, 하나님이 이 까마귀들을 이렇게 조종하지 않아도, 사실 새 중에 있잖아요, 이 까마귀만큼 똑똑한 게 없대요. 까마귀들은요, 동족이 죽잖아요. 까마귀 한 마리가 땅에 딱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요,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장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새 중에 새가, 이게 똑똑한 새가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전신줄에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소름 돋아요. 왜요? 하늘은 이렇게 탁 튀어서 이렇게 파란색이든 뭐 이렇게, 응? 그렇잖아요. 근데 까마귀, 시끄러운 까마귀들은 전신 쫙 소름 돋죠. 그런데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까마귀가. 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5절에 보면요. 곧 같대요. 곧 같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을 마셨더니. 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인데 여기 있잖아요. 17, 18절에 그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네, 신약 376페이지 전후입니다. 376페이지 전후 계속이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본성 또는 마음의 성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심성이 특출나고 전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녔고 성질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음성을 들은 건 특출나서가 아니다. 그냥 평범해. 평범한 거예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평범해요. 그냥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였죠. 못 대먹은 성질이 어때 먹었어요? 성질이 못돼 먹을 때보다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러니까 못돼 먹기보다 이 욱하는 게 있었다. 욱하는 게. 불의를 보면 성질을 못 참을 정도로 조금 참기 급한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성질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주 못돼 먹은 그 기질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꾸라뜨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입니다.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 전후입니다. 1050페이지 전후 네, 105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1050페이지 전후입니다. 1050페이지 전후 네, 오늘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면 차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함께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 제가 그 어디죠? 마산을 내려갈 때 이번에 이제 마산에서 올라왔던 영혼들을 마산으로 데려다 줄 때 어떤 마산에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산에 들리시면서 어떻게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너무 영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계좌번호 좀 올려주세요. 왜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 사역하는 걸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분이 헌금을 하겠대 그러면서 50만 원을 헌금하겠대요 목사님. 그래서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폰을 건네가지고 승민이 엄마가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바로 넣어주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즘 그 교회 재정이 헌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승민이 엄마는 사실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보통 사모들 같으면은 큰일 났어 헌금이 저 사람은 땡크라서 교회가 그냥 진짜 위험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아무쪼록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영혼들이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힙니다. 자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뭐라고요?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 여호와가 너를 알았대요. 야.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야. 아니,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나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와! 이야! 와! 예레미야는 좋았겠다. 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활동하시, 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와! 좋았겠다. 어? 나도 이 예레미야의 새끼 발가락만 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을 텐데 와. 근데 6절이에요. 우리 6절 볼까 계속.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 예레미야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아담, 모세, 엘리야 이들은 하나같이 음성을 들으면 자기만 들어요? 아니요. 음성을 듣는 건 목적이 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특별할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이었던 이 아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요
음성을 듣고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유해야 되는 누구나가 공유해야 될 말씀이었다.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고로 있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예,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기록된 말씀이든 들렸던 구약에 들렸던 음성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그 음성을 무시해요, 그쵸? 성경 놀고들 있네. 홀리바이블, 아이고 참, 주일에 집에 가서 밤이나 다 그 잠이 나잖아 그러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있잖아요. 지구는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우주 밖에서 보면요 놀랄 거야. 와, 저걸 누가 돌렸을까 처음부터. 어? 미련한 사람들. 누가 돌리긴 누가 돌려. 하나님이 돌렸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만 탁 건드려도 지구는 영원히 돌 수 있어요, 지구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지구는 영원히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지구는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주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를 왜 창조한 것 같아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야, 그걸 모르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네. 자, 아무쪼록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음성을 들었다. 예레미야가 음성을 들었다. 자, 이 음성이, 음성을 들은 자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가,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한마디로 이제 대언하는 거죠, 대언.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야. 자, 우리 계시록 19장 9절을 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9절을 볼까요? 계시록 19장 우리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라 이거예요. 뭐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음성이에요, 음성. 이 음성을 하나님께 지금 천사가 듣고 이걸 대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도 피조물이지만 나도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뜻이에요. 나도 피조물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의 영이라 이거 대언. 한마디로 이것도 성령이 개입해요. 성령이. 자, 대언의 영.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거론했던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또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요.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조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이었다. 대언자들.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들은 거다. 그러니까 나도 듣고, 듣는 나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로 삼았을 뿐이다. 예,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이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소제목 조금 하다가 말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제가 제 안수를 받고 이 귀신 들리면서 탈출했거나 탈출해가거나, 그러니까 영적 묶임에서 탈출했거나 탈출해가거나, 어떤 그게 단순한 질병이든 귀신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든 제게 안수 받고 다 나았거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가운데 주의를 안 지켰던 분들은 주의를 지켰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자는 영혼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한테 안수를 받고 병이 났거나 영적 묶이면서 풀려가거나 완전히 풀려난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그런 모습들을 안 바꾸잖아요. 또 고꾸라지더라고.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이게 안 바꾸잖아요, 삶을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거예요.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안 만져요. 하나님이 안 만져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기도해서 또 회복돼도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고 안 만지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요, 저를 불신하고 떠나가요. 자기 잘못인데.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회복돼가는 영혼들, 회복된 영혼들 가운데 주의를 잘 안 지키는 영혼들, 주의를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말씀 가까이 안 하는 영혼들, 말씀 가까이 해야 돼.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에서 안 나가요. 많이 왔다니까. 아니, 꼭 빨아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혼들 가운데 정신병원 들어간 영혼들도 있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은혜가 있을 때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 이 영혼은 더 이상 은혜를 줘봤자 무익하겠구나, 은혜를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교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변 영혼들 가운데 그런 영혼이 있으면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우리 2절에서 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12 사도의 이름은 누가 라 하는 시몬에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아 빌립과 바돌롬의 부모와 세미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바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밀카로 유다 예수를 탐입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로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득 위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이니라. 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린 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에게 친히 말씀을, 아 이게 참 이게 그 2000년 전 이 땅 그 유대 땅 있잖아요. 유대 땅에 신이 와서 음성으로 다가오셨는데, 아 이게 악절들이 너무 많아.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한테 온 건데 자기 백성들한테 그냥 못질을 당하네.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게 뻔히 드러나는데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매질을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성령님은 완전히 그냥 이 무시라는 거예요, 무시. 오히려, 응? 예수님은 주먹으로 말할 때 주먹으로 있잖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대신, 그냥 2000년 전에, 어? 예수님을 때려든 날 그냥 쳐라. 치고 철이나 들어라 할 텐데, 치지도 않아. 뭐예요?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든. 예수님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성령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예 인격 자체를 무시하네. 그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아이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왜 그러냐 진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으니. 야, 이 땅 교회가 참 슬픕니다. 이 땅 교회가. 2000년 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친히 음성으로 다가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밝히지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 이 땅의 교회가 지금은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네 진짜. 이거 역사는 반복되겠죠. 역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예수님은 주먹질당하고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당하고, 2000년 이후에 지금 현대교회 안에 성령님은 이걸 완전히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정말 이걸 진짜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시니 역사는 반복이 되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님께 등을 돌려버리네 그냥. 근데 이 땅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능력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 아, 제가 병을 바로 고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안수해서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건요, 전 세계에서 아마 꼴등이니까 꼴등. 자, 지금 있잖아요.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 근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12사도의 직업이 나와요. 12사도의 직업이 여러분들 4명이 어부야. 그리고 있잖아요. 실직자도 있어요. 실직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그렇죠. 도둑놈으로 불렸던 세리도 있어. 그렇죠. 세리. 그래서 이렇게 12사도들의 이렇게 직업을 보면은 별볼일 없어요. 그냥 도둑놈도 있고 천하디 천한 어부도 있고 실직한 사람도 있었고 장사꾼도 있었고 뭐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디 천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과 교제했다. 고로 누구나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들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 현대교회에 어떻게 들을 것이냐, 예. 힌트를 준다면 질서를 따라다니, 질서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질서를 진짜 좋아하세요. 질서를.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들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질서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바톤을 성령께 주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주자는 예수님이 오세요.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주자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의 교회를 밭갈이를 하시는 거예요. 밭갈이요. 뒤틀리고 뒤틀리고 뒤틀린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이걸 무시를 하니 주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쉽게 풀면 내가 보낸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보낸 성령을 성령과 얼마나 연합하겠느냐 그게 다 보여요.